김세환은 1948년에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연극 배우인 김동원으로 집에서는 한 번도 목소리를 크게 낸 적이 없을 정도로 온화한 분이셨습니다. 김세환의 학창 시절에는 대학생 형들이 이화여대 학생들을 집으로 불러 댄스 파티를 열 정도로 개방적이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는 김세환의 형들이 대학에 가기 전에 서울대에 입학하면 오토바이를 사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후 큰 형이 정말 서울대에 합격하자 오토바이 대신 색소폰을 사주셨습니다. 당시 형들의 친구들이 집에 놀러와 색소폰 연주곡이나 팝송을 즐겨 들을 때 김세환도 어깨너머로 음악을 듣고 형들을 따라 색소폰을 불어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김세환은 통기타를 연주하는데 더욱 열정을 갖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천수욕장에 놀러갔다가 비가 내려서 숙소에 머물면서 한 대학생이 기타를 치면서 팝송을 부르는 것을 보고 큰 영감을 받아서 집에 돌아오자마자 어머니에게 기타를 사달라고 졸라서 생일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홀로 책을 보며 기타를 치는 재미에 푹 빠져 고3이 되어도 공부보다는 기타에 열중하며 공부를 소홀히 하게 됐다고 합니다. 결국 경희대 신문방송학과에 입학한 김세환은 대학생활도 음악에 푹 빠져 살았지만 원래는 가수가 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학생 재즈 페스티벌에 참가 신청하게 된 것을 계기로 음악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20여 개 팀이 참가한 예선에서 김세환은 뜻밖의 5등을 차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입상 기대와 함께 본선까지 나갔지만 아쉽게도 상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대회에 참가한 후 김세환은 경희대에서 유명인사가 되어 이후 교내 축제 때 여러 과로부터 초대 가수로 연락을 받게 되어 노래를 부르고 다니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원래 연세대 의대를 다니며 송창식과 트윈폴리오로 활동하던 윤형주의 눈에 김세환의 노래 실력이 들어오게 됩니다. 한 여름 김세환은 가족과 함께 대천 해수욕장으로 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우연히 친구들과 놀러온 윤형주를 만나게 됩니다. 윤형주는 저녁에 트윈폴리오 윤형주입니다. 결장에 초대해도 될까요? 라고 쪽지를 김세환에게 건네며 즉석 만남을 제안합니다. 김세환은 쪽지를 들고 다니며 여러 여학생들에게 말을 걸지만 뒤에서 따라온 남학생들이 난감하게 다가와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거의 맞아 죽을 뻔한 위기를 겨우 넘긴 뒤 김세환은 즉석 만남에 실패하게 되고 윤형주가 직접 나서서 다른 여대생 4명에게 말을 걸어 즉석 만남을 성공시킵니다. 그렇게 별장에서 한참을 놀았지만 두 여학생이 이제 집에 가야 한다고 말하게 됩니다. 까다로운 상황에서 윤형주는 내가 노래를 만들 테니 그 곡이 너무 마음에 들면 가지 말라고 여학생들에게 제안하며 임시로 오선지 없는 빈 종이에 노래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 노래는 지금은 조개껍질 묵거로 알려져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 노래를 듣고 여학생들은 노래가 마음에 들어 결국 그날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날을 계기로 김세환은 윤형주와 붙어다니며 함께 노래를 하다가 윤형주를 따라 서울 무교동에 있던 음악 감상실 세시봉에 놀러가며 송창식, 이장 조영남 등과도 인연을 만들게 됩니다. 세시봉은 얼마 안가 문을 닫고 말았지만 세시봉에 가수들은 이후 서울 명동의 오비스 캐빈으로 옮겨가며 대기업 신입사원 월급이 18,000원쯤 하던 시절 하루 저녁 출연료로 500원씩을 받으며 김세환은 그렇게 그들과 본격적으로 함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세환은 윤형주로부터 있다가 MBC 라디오 이종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출연하는데 함께 가자는 말을 듣고 따라갔다가 기회를 얻어 노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전국의 여학생들 마음을 사로잡으며 뜨거운 반응을 얻자 이를 계기로 이종환은 둘에게 은밀하게 반지 작을 제안하게 됩니다. 데뷔 앨범 발매 후 윤형주, 송창식과 KBS의 노래는 친구 진행자로까지 투입된 김세환은 이후 발표한 목장 길 따라가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TBC 방송가요 대상에서 신인상을 받았더니 이후 옛 친구 토요일 밤에 사랑하는 마음 길가에 앉아서 좋은 걸 어떻게 등을 연이어 히트시키며 2년 연속으로 MBC 10대 가수상과 TBC 방송가요 대상 가수상까지 수상하게 됩니다. 게다가 김세환은 당시 영화와 뮤지컬에도 출연하며 당대 최고의 하이틴 스타로 떠오르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의 히트곡들 중 몇몇 곡은 사실 원래 그의 곡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송창식이 혼자 기타를 치며 웅얼거리듯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좋은 건 없을 거를 부르고 있는데 김세환은 형, 그 노래 나죠 라고 하며 자신의 노래가 된 것이고 마찬가지로 길가에 앉아서는 등 윤형주에게 달라고 해서 받은 곡이며
좋은 걸 어떻게는 이장희한테 받은 곡이라고 합니다. 그 형들이 아니었다면 오늘날 김세환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단 9개월 차이지만 김세환은 막내로 형들을 깍듯이 모시고 있다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세시봉 형님들을 만나며 큰 고생 없이 빠르게 인기를 얻게 된 그에게 그만 가수로서 사형성과 같은 끔찍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당시 터진 연예인 대마초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가수들은 동두천이나 파주 등 미 8군 클럽에서 밤일을 자주 했었기에 자연스럽게 대기실 등에서 대마초를 접하고 무심코 담배에 일종이라는 말에 피우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실 1970년에 습관성의 약품관리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만 해도 대마초는 기지촌을 중심으로 대학가와 연예계에 퍼져 있었는데 하지만 당시 유신 정권에서 인혁당 사건과 긴급조치 구호발동 등에다가 오일쇼크로 물가까지 급등하면서 인생이 불안해지자 정부는 연예인들을 없애와 정권의 방패막으로 삼고 국민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조용필, 신중현 등 수많은 가수들을 잡아갔고 그렇게 김세환도 입건이 되어 활동 중지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조용필은 남산의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구타까지 당하는 등 그야말로 연예계는 쑥대밭이 되고 말았는데요. 활동 중단 이후 김세환은 친구 처제 결혼식에서 사회를 보다가 한 여성이 눈에 띄어 첫눈에 반하게 되는데 그녀에게는 남자친구가 있었음에도 김세환은 상관없다. 같이 사귀어보고 선택해라고 말하며 손에 물을 묻히지 않게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상남자이면 뭐를 걸 끝에 결국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교제 이후 결혼까지 생각하게 된 그녀는 우리 아버지가 군인이세요. 좀 엄한 분이라 허락받기 어려울 텐데 라며 걱정했지만 김세환은 내가 죄지었어요. 아버지가 훌륭한 군이라면 나같이 훌륭한 사람을 놓치지 않으실 거라고 말하였고 김세환의 배짱에 감동한 장인어른은 두 사람의 결혼을 결국 승인하는데요. 후에 방송 정지가 풀려 다시 활동을 하게 되었지만 시대가 바뀌는 바람에 통기타 막은 안타깝게도 예전만큼 인기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중년이 된 김세환도 수입이 불안해지자 노후 대비 겸 강남의 한 일식집을 차리게 됩니다. 그러나 식당을 차린 자리가 하필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 호텔 주변의 모텔촌이라 식당 주방과 어느 모텔의 한 객실 창문이 너무 가까웠던 바람에 생선 굽는 냄새가 그 객실로 다 흘러가게 되면서 손님들의 크레임으로 못 살겠다는 한 달에도 몇 번이나 사죄를 하러 가게 되는데요. 하루는 역시 모텔에 사주 인사를 하러 갔는데 한 손님이 투숙을 끝내고 나오더니 카운터 앞에 있는 김세환을 보고 화들짝 놀라며 이야 김세환이 이놈도 대낮부터 바쁜의 짜식이라며 씩 웃으며 위아래를 훑어보며 나가게 됩니다. 그 뒤 김세환에게는 모텔에서 예쁜 아가씨와 나오는 장면을 봤다는 헛소문이 돌게 되는데요. 게다가 당시 물가가 20만원이나 하던 참치에서 가장 비싼 도로라는 뱃살 부위가 있는데 당시 고용했던 에로텔 출신의 주방장이 손님들에게 팁을 받기 위해 그 부위를 자기도 안 나간다고 해서 서비스로 자꾸 저버리곤 했고 또한 그 부위는 영하 45도 이하에서 저장해야 해서 도로 전용 냉동고를 비싸게 사야 했던 데다가 조금만 팔더라도 한 덩어리를 전부 녹여야 하는데 그날 녹인 덩어리를 다 팔지 못하면 신선도가 떨어지며 가격이 떨어지는 등 김세환은 앞으로 남고 뒤로는 믿지 않는 장사를 하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끝에 일식집을 4년 만에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김세환은 그때를 비유하자면 길이 있는데도 구지산으로 가느라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제 그쪽으로는 소변도 보지 않는다고 털어놨는데요. 시간이 흘러 방송을 통해 과거 활약이 지조명되며 다시 많은 이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게 된 세시봉과 김세환은 또 한 번의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어느 날 MBC 무릎팍도사 프로의 세시봉 이장내 조영남이 초대 손님으로 나가게 되는데 조영남, 이장희가 화음이 잘 안 돼서 얘가 가수가 되면 내 손에 장을 찢는다고 했었다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를 해서 이장희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고 또 윤영주는 염소 목소리 같아서 가수가 되면 손에 장을 찢는다고 했습니다. 윤영주는 육촌사인 윤동주 시인의 시를 하나도 못 외운다고 말하며 그 프로를 보고 있던 윤영주를 전국적으로 망신시키며 분노하게 만든 것인데요. 결국 화가 난 윤영주는 내가 염소 목소리면 같이 노래도 부르면 안 되겠네 라며 김세환에게 세시봉 탈퇴를 선언했고 다음날 김세환은 급히 조영남을 찾아가서 윤영주에게 사과하라고 전하게 되었습니다. 조영남은 김세환의 이야기를 듣고 윤영주에게 전화해서 너는 장로고
나는 평신도자나라며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달라고 사과한 끝에 극적으로 세시봉은 해체를 면하게 되는데요. 70년대 전성기를 지나 수십 년 후에 기적적처럼 다시 사랑을 받게 된 세시봉과 김세환은 조영남 때문에 사라질 뻔했던 큰 위기를 겪었지만 막내 김세환의 존재로 간신히 재결합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자신을 좋아해주는 60대 이상 팬들을 위해 트로트 장르로 20년 만에 새 앨범을 내며 위기도 있었지만 언제나 그 시절 청년처럼 도전을 멈추지 않는 김세환의 인생에 여러분의 뜨거운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 김세환은 1948년에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연극 배우인 김동원으로 집에서는 한 번도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을 정도로 온화했습니다. 김세환은 학창시절에 대학생이던 형들이 이화여대 학생들을 집으로 불러 댄스 파티를 열 정도로 개방적인 분이셨습니다. 게다가 형들이 대학에 가기 전에는 아버지가 서울대에 입학하면 오토바이를 사준다고도 하셨는데 이후 큰 형이 서울대에 정말 합격하자 아버지는 오토바이는 좀 그랬는지 색소폰을 사주시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형 친구들이 놀러와 색소폰 연주곡이나 합송을 즐겨 들어서 김세환도 어깨너머로 음악을 들으며 형들을 따라 색소폰도 불어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김세환은 통기타를 치는 것으로 유명한데 그가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대천 해수욕장에 놀러갔다가 비가 내려서 숙소에 있을 때 한 대학생이 기타를 치며 합송을 부르자 주변에 있던 여학생들의 눈이 하트로 변하는 것을 보고 와 나도 저거 배워야겠다 싶어서 집에 오자마자 어머니께 기타를 사달라고 졸라서 결국 생일 선물로 받아서 기타를 배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홀로 책을 보며 기타를 치는 재미에 푹 빠진 그는 고3이 되어도 공부보다는 기타에 열심히 전념했습니다. 보다 못한 큰 형이 공부를 안 한다면 기타를 부셔버린다고 해서 재수 끝에 경희대 신문방송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김세환은 대학에 가서도 음악에 빠져 살았지만 원래는 가수가 될 생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2학년 때 TBC에서 대학생 재즈 페스티벌이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참가 신청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20여 개 팀이 참가한 예선에서 김세환은 덜컥 5등을 차지했고 그래서 은근히 기대하면서 본선에 나갔지만 아쉽게도 입상에는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회에 참가한 후 김세환은 경희대에서 유명인사가 되어 이후 교내 축제 때 여러 과로부터 초대 가수로 연락을 받아 노래를 부르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래 연세대 의대를 다니며 송창식과 트윈 폴리오로 활동하다가 유급을 하는 바람에 경희대 의대로 오게 된 윤영주의 눈에 김세환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해 여름 김세환은 가족 여행으로 다시 대천 해수욕장에 갔다가 거기서 친구들과 놀러온 윤영주를 우연히 만나 같이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윤영주는 저녁에 트윈 폴리오 윤영주입니다. 별장에 초대해도 될까요? 라고 쓴 메모지를 김세환에게 건네며 그 쪽지를 가지고 즉석 만남을 해오라고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세환은 메모지를 들고 다니며 한 무리의 여학생들에게 말을 걸게 되었지만 그러자 뒤에서 그 여학생들과 함께 온 남학생들이 무섭게 다가왔다고 합니다. 하마터면 맞아 죽을 뻔한 위기를 겨우 넘긴 후 김세환은 즉석 만남에 실패하자 결국 윤영주가 직접 나서 다른 여대생 4명에게 말을 걸어 즉석 만남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별장에서 한참을 놀았지만 그러다 두 여학생이 이제 집에 가야 한다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어렵사리 즉석 만남으로 꼬셔온 여학생들이 떠나려 하는 일종의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친 순간 윤영주는 내가 노래를 만들 테니 그 곡을 너무 마음에 들면 가지 말라고 여학생들에게 제안했고 오선지가 없었지만 임기응변을 발휘해 김세환은 빈 종이에 오선지를 그려주었습니다. 윤영주는 30분 만에 노래 한 곡을 완성하게 되었는데 그 노래는 지금은 조개껍질 묶어로 알려진 라라라졌습니다. 그 노래를 들은 여학생들은 노래가 마음에 들어 결국 그날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날을 계기로 김세환은 윤영주와 붙어다니며 함께 노래를 하다가 윤영주를 따라 서울 무교동에 있던 음악 감상실 세시봉계 놀러가며 송창식, 이장희, 조영남 등과도 인연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세시봉은 얼마 안가 문을 닫았지만 세시봉의 가수들은 이후 서울 명동의 오비스 캐빈으로 옮겨가며 대기업 신입사원 월급이 18,000원쯤 하던 시절 하루 저녁 출연료로 500원씩을 받으며 김세환은 그렇게 그들과 본격적으로 함께 노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세환은 윤영주로부터 이따가 MBC 라디오 이종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출연하는데 함께 가자는 말을 듣고 따라갔다가 기회를 얻어 노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전국의 여학생들이 마음을 사로잡으며 뜨거운 반응을 얻었고 이를 계기로 이종환은 둘에게 음반 제작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데뷔 앨범 발매 후 윤영주와 송창식과 함께 KBS에 노래는 친구 진행자로까지 투입된 김세환은 이후 발표한 목장 길 따라가로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TBC 방송가요 대상에서 신인상을 받았습니다. 이후 옛 친구, 토요일 밤에, 사랑하는 마음, 길가에 앉아서 좋은 걸 어떻게 등을 연이어 히트시키며 2년 연속으로 MBC 10대 가수상과 TBC 방송가요 대상 가수상까지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김세환은 당시 영화와 뮤지컬에도 출연하며 당대 최고의 하이틴 스타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히트곡들 중 몇몇 곡은 사실 원래 그의 곡은 아니었는데 어느 날 송창식이 혼자 기타를 치며 웅얼거리듯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좋은 건 없을 걸들 부르고 있는 것을 김세환은 형 그 노래 나죠 그 노래는 내가 더 잘 부를 수 있어 라고 자신의 노래로 만들었고 마찬가지로 길가에 앉아서는 윤영주에게 달라고 부탁하여 받은 곡이며 좋은 걸 어떻게는 이장희한테 받은 곡이라고 합니다. 그 형들이 아니었다면 오늘날 김세환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단 9개월 차이지만 김세환은 막내로 형들을 깍듯이 모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세시봉 형님들을 만나며 큰 고생 없이 빠르게 인기를 얻게 된 김세환에게 가수로서 사형 선고와 같은 끔찍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터진 연예인 대마초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가수들은 동두천이나 파주 등 미 8군 클럽에서 밤일을 자주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기실 등에서 대마초를 접하고 무심코 담배의 일종이라는 말에 피우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실 1970년에 습관성 약품관리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만 해도 대마초는 기지촌을 중심으로 대학가와 연예계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신 정권에서 인혁당 사건과 긴급조치, 구호 발동 등에 따른 불안정한 사회적 상황과 오일 쇼크로 인해 물가가 급등하면서 인생이 불안해지자 정부는 연예인들을 앞세워 정권의 방패막으로 삼고 국민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조용필, 신중현 등 수많은 가수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김세환도 입건되어 활동 중지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조용필은 남산의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구타까지 당하는 등 연예계는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활동 중단 이후 김세환은 친구 처제 결혼식에서 사회를 보다가 한 여성에게 첫눈에 반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남자친구가 있었음에도 김세환은 상관하지 않고 함께 사귀어보자며 선택을 권했고 손에 물을 묻히지 않게 해주겠다라며 상남자의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결국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었고 교제 이후에는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김세환의 아버지가 군인이라서 허락받기 어려울 것이라 걱정했지만 김세환은 내가 죄지었어요. 아버지가 훌륭한 분이라면 나같이 훌륭한 사윗감을 놓치지 않으실 거리라고 말했고 김세환의 배짱에 간복한 장인어른은 두 사람의 결혼을 결국 승낙했다고 합니다. 그 후 방송 정지가 풀려 다시 활동을 시작했지만 시대가 변함에 따라 통기타 음악은 예전만큼 인기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김세환은 중년이 되었을 때 수입이 불안해지자 노후 대비로 강남의 한 일식집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식당을 차린 위치가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 호텔 주변에 있던 모텔촌이었고 식당 주방과 어느 모텔의 한 객실 창문이 너무 가까워 생선 굽는 냄새가 그 객실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손님들의 클레임이 쇄도하고 모텔 사장도 김세환에게 항의를 제기했습니다. 한 달에도 몇 번이나 사죄를 하러 가게 된 김세환은 어느 날 모텔에 사주 인사를 하러 갔을 때 한 손님이 투숙을 마치고 나와서 김세환을 보고 화들짝 놀라며 이 아까운 김세환이 이놈도 대낮부터 바쁘네 짜식이라며 씩 웃으며 위아래를 훑어보고 나갔습니다. 그 이후로 김세환에게는 모텔에서 이쁜 아가씨와 나오는 장면을 봤다는 헛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당시 물가로 1kg에 20만원이나 하는 참치에서 가장 비싼 도로라는 뱃살 부위가 있었습니다. 당시 고용했던 L 호텔 출신의 주방장은 손님들에게 팁을 받기 위해 그 부위를 자기 돈 안 나간다고 서비스로 잡고 주곤 했습니다. 또한 그 부위는 영하 45도 이하에서 저장해야 해서 도로 전용 냉동고를 비싸게 사야 했으며
조금만 팔더라도 한 덩어리를 전부 녹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그날 녹인 덩어리를 다 팔지 못하면 신선도가 떨어지고 가격이 떨어지는 등 김세환은 앞으로는 남고 뒤로는 밑지는 장사를 하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김세환은 4년 만에 일식집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김세환은 그때를 비유하자면 길이 있는데도 부지산으로 가느라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제 그쪽으로는 소변도 보지 않고 털어놨는데요. 그 후 시간이 흘러 방송을 통해 과거의 활약이 재조명되며 다시 많은 이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세시봉과 김세환은 그러니 또 한 번의 큰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70년대 전성기를 지나 수십 년 후 기적처럼 다시 사랑을 받게 된 세시봉은 허마터면 조영남 때문에 사라질 만한 큰 위기를 겪었지만 막내 김세환의 존재를 간신히 재결합하게 되었습니다. 조아혜주는 60대 이상의 후배를 위해 트로트 장르로 20년 만에 새 앨범까지 내며 위기도 있었지만 언제나 청년처럼 도전을 멈추지 않는 김세환의 인생에 여러분의 뜨거운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